예를 들면 성남 FC의 구단주십니까? 네. 차병원에서 33억 받았습니까?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아니, 글쎄. FC가. 구단에 광고를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네. 받았습니까? 네이버에 39억 받았습니까? 받은 게 아니라 판 겁니다. 광고를. 아, 글쎄. 네. 농협에 36억 받았습니까? 네. 두산건설에 42억 받았습니까? 그래서 165억입니까? 더 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건 성남 FC에서 한 일입니다. 특혜를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 검찰에 고발해서 다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특혜 준 일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 성남 FC가 광고 매출한 겁니다. 차병원이나 네이버가 39억, 33억을 그 돈을 그냥 광고비로 지출할 네. 수 있는 그런 차병원 메인 스폰서입니다. 그래서 후보께서는 본인을 고소대마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던데 그렇게 말하는 예. 사람이 있습니다. 시민들 상대로 하셨죠? 민원인들 상대로 하셨죠? 100건입니까? 1000건입니까? 민원인을 상대로 한 일은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까? 가짜뉴스 만들어내는 허위사실 유포에서 정치적 판단을 흐리는 아주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했습니다.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겠습니다. 시간을 아끼셔야 되겠습니다. 조폭과 연루설 그거 알고 계시죠? 그것도 가짜 뉴스고 정의를 위해서 하신 겁니까? 그냥 웃겠습니다.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성남 FC의 후원자죠, 이분. 지금 감옥에 있죠? 저는 도방으로 감옥돼 있, 감옥에 있습니다. 성남 FC에 일시 후원한 일이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해경궁 김씨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해경궁인지 뭐 창덕궁인지 알 수가 없는 건데 이 이메일과 전화번호는 부인께 맞죠? 저는 조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김영환 후보님의 그 계정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본인이 했거나 누군가 도용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왜 고발 안 합니까? 저는 도용당한 일이 없습니다. 또 일배원으로는 들어가셨죠? 한 번도 실제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왜 들어간 일이 없습니까? 가입은 했습니다. 급수가 있고 일배에 들어가셨죠.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종북몰이를 하는 것을 어떻게 네. 하는가 보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짜뉴스 찾아서 고발하려고 그날 했습니다. 검찰 한 번도 들어간 일은 없어요. 검찰 사칭하신 거 아닙니까? 검찰 사칭하셨죠? 그냥 계속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무슨... 구속됐습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구속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벌금형 받으셨죠? 네, 150만 원 받았습니다. 그 연예인 스캔들 문제 있죠? 그거 사실 관계 없습니까? 이거 모르십니까?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까? 네. 주진우 모르십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주진우 씨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저 이재명 의원님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다 질문하시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답할게요. 우선 말씀하십시오. 거기까지 말씀하십시오. 뭐가 있다고요? 주진우 의원님과 통화하신 적 없냐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예,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서.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주진우 기자. 잠깐만. 사실은 인신에 대한 문제는 이건 되게 실망스럽습니다. 이거는 인신의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 문제라 제가 질문을 좀 후보님께 마침 나온 김에 드리겠습니다. 속칭 해경군 김씨로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이분이 굉장히 4년 넘게 트윗을 주고받았습니다. 제 팔로워가 60만입니다. 그냥 시간이 될 때마다 저한테 글을 쓰면 제가 답을 해줬어요. 소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글을 쓰는지를 체크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러면 그 사람이 글을 쓰면 그 사람이 과거에 뭘 썼는지를 다 확인하고 답글 다십니까? 답글도 달지 않으시지만. 답글 답니다. 추석 당일날 안동에 어디 있는지 물어볼 정도. 후보님. 제 아내면 저한테 안동 고향이 어디냐고 묻겠습니까? 해경군 김씨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사람들은 묻고 있는데요. 이러다 저도, 보니 저도 궁금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진흙탕으로 사실은 계속 논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은 되게 불편해요. 귀한 시간에 지금 이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옆에서 봤을 때는 되게 사실은 불편스럽습니다. 참 의심스럽습니다. 뭐 의심이 많은 사람은 원래 의심을 합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에게 정확하게 좀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일배에 참여하신 적이 없습니까?
회원으로 가입한 일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얼마나 네. 그동안 활동했습니까? 활동이라기보다도. 한 번도 안 들어갔습니다. 2012년 4월에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분당 보건소에 조울병의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위에서 낸 거 알고 있죠? 네. 그 시장께서 진단을 해달라고 부탁하신 거 아닙니까? 아, 제가 안 했다. 전혀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 그, 저, 형님. 저희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아, 그거는 여기, 저, 나와 있죠. 여기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 근데 그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 되죠. 그 거짓말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주진우 기자가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만은 그 여배우한테 보낸 메일을 보면 제가 본 건 아닙니다만 옆에서 보니 이재명 아니라고 페이스북에 쓰라고 했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배우 누구신지 아시죠? 모릅니까? 만난 적 없습니까? 그런 사람 있지요. 옛날에 만난 일 있습니다. 옛날에 네. 만났습니까? 얼마나 만났습니까? 맞아 말씀하세요. 얼마나 만났습니까?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청문회장 아닙니다. 아니 제가 묻지 않습니까? 이건 진실공방이니까요. 검증하는 겁니다. 저는요. 저는 국회의원 20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도 해봤고요. 청문회도 해봤지만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에 처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둘이. 그런데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왜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런 토론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반듯하게 살아서 너무 미안합니다. 전과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정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투옥되고 노동자 생활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투옥된 게 전과 아닙니까? 전과지만 그거는 다 긴급조치가 다 소멸됐지 않습니까? 그런 전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시립의료원 만들다가 생긴 거고요. 검사 사칭 방조, 이거는 파크부 특혜 분양 사건 파헤치다 생긴 일입니다. 그, 제가 교도소에 도둑놈들 만나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도둑놈도, 강간한 사람도, 살인한 사람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반성 안 하시잖아요, 지금. 정의를 위해서,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싸웠다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세상에 이런 분들이 경기도지사가 될 것이 지금 가능성이 높은 이런 상황에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 과연 박근혜와 이재명 가운데 박근혜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욕하고 탄핵하고 횃불 뜨고 촛불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전과와 이런 막말과 이런 비리 의혹과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3분의 2가 개인의 인신 공격과 논의가 사실은 이 도의 이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기 얘기만 하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지금 갑질은 대한항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마치면 저는 내일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JTBC 손석희 사장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JTBC 방송 토론에서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인 저를 배제하고 그리고 6월 5일날 방송을 한답니다. 6월 5일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열리는 이 토론에 빠지는 것은 저에 대한 모독을 떠나 경기도에 출마한 바른미래당의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 후보 수백 명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이런 방송이 공정한 방송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가 아니면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저는 내일 JTBC에 가서 농성을 하겠습니다. 네.